수병원에 있을 때에 성남시에서 한 성모 씨가 이제 찾아왔는데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근종이 있어요. 근육암이 있습니다. 갈비뼈 바깥으로 암이 있으니까 수술하기는 훨씬 쉽겠죠. 그래서 싹 걷어냈습니다. 근데 암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. 또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랬더니 재발했네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수술합시다. 그래서 또 2차 수술을 했어요. 또 올라오는 겁니다. 또 찾아갔더니 다시 또 하재.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. 하고 이제 이 여수병원에 찾아왔는데 겉에 만져지는 거예요. 속이 아니니까. 딱딱하게 암덩어리가 꽉 찼어요. 그런데 가만히 상담을 해보니까 미움이 있어요.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게 제일 힘든가?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. 쑥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미움이에요. 근데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람 미워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, 문제가. 이 인간이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수 있어요. 남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남편이 성남에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이제 병문 안 왔어요.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병문 안 왔습니다 하고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저쪽 뒤 복도문으로 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. 하루 종일 밥을 굶어가면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. 그래서 남편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거기까지 와서 부인 얼굴도 못 보고 쭉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든지 제가 이분한테 남편을 용서해 줘야 그 암도 낫지 않겠습니까? 그랬더니 다 용서해 줘도 그 작자는 용서 보내준대.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응어리가 녹아서 풀어지면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분에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게 풀어져야 암덩어리가 풀어집니다. 이분이 씨름씨름을 하다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이 미움을 싹 풀었어요. 그랬더니 그때부터 암덩어리가 녹아서 풀어 없어지는 겁니다. 3개월째 되니까 흔적도 없이 싹 없어져 버려요.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한 암 환자로 왔지만 나중에는 이 여수병원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재작년인가 여수병원을 잠깐 갔더니 거기에 천연치료 실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결과만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뿌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제거를 해 주시면 그 결과물인 암덩어리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